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자, 얼굴을, 파츠들을 얼굴에 이제, 돗바늘로 꿰매보도록, 아이고, 흘렸다. 꿰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부분이, 또요 부분이 또 가장 어려운 부분. 이것도, 조금 어떻게 삐뚤어지게 꿰매냐, 제대로 붙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크게 날 거예요. 작품의 완성도에. 제가 나름의 위치를 잡은 거는 여기 보시면 이것도 역시 그거 볼 부분에 두코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서 두코 했던 요 자리, 요 자리, 여기 두코 세개 있는 여기 두길긴뜨기 한볼 가운데 두코자리 두길긴뜨기 한 여기다가 일단 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두길긴뜨기 한 두코자리 여기다가 이렇게 위치를 잡으셨으면은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꾸며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불 대보고 요런 느낌으로 약간 요런 느낌으로 자. 요거를 기준으로 살짝 아래나 약간 요런 느낌으로 붙으면은 괜찮을 거예요.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너무 위로 올라오면은 약간 외계인처럼 생겨지거든요. 자, 너무 위로 붙으면 외계인처럼 생겨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살짝, 요렇게. 요런 너무 느낌으로. 위로 붙은 것 같아. 요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요 표시해놓은. 여기다가 여기 요까지 가긴 살짝 짧은 느낌이 드니까 여기 기둥 가운데쯤에다가 요렇게 요 앞에 있는 기둥 가운데쯤에다 이렇게 찔러 놓고 그리고 이쪽도 일단 뒤로 밀어 놓은 다음에 이쪽도 약간 요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요까지 가긴 힘들 것 같고 요런 느낌으로 그냥 실에 걸리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일단 밀어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위치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됐으면 이제 그 위치를 잡았으니까 요걸로 요렇게 앞 앞으로 왔다 뒤로 왔다 하면서 꾸며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막 섬세히 할 필요 없어요. 적당히 간격 벌려주면서 고정만 되면 되니까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앞뒤로 폭폭 과감히 찔러주면서 자, 적당히 이렇게 쭉 가지고 이제 이쪽 실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 방향으로 맞추면서 이쪽이 좀 길게 남겼던 실이잖아요. 이거는 약간의 자, 잠깐만요. 여기 가운데쯤까지 와주고, 뒤로, 여기 가운데쯤에서 뒤로 보내고요. 이거는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입은 여기까지 한 다음에 마무리 지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지으셔도 되고, 한 가지를 더 해주고 싶다면은 이건 옵션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펭수 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리에 붙어 있는 코 부분. 이것도 살짝 한번 이 스티치로 만들어 봤거든요. 여기 보시면 수세미라 티는 안 나지만은 아주 미묘하게 있어요. 요렇게 살짝 올라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그입 부분 스티치 할때 제가 여기를 가운데 매직 링 자리에서 한칸 아래에다가 시작했었잖아요. 근데 요 녀석을 마무리하면서 매직 링 자리에다 그냥 해봤어요. 좀더 높게.
여기 보시면 매직링 아래에다 한 거죠. 매직링 아래에다가 세코 한 건데 여기는 매직링 자리에다가 아래로 네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코를 잡아서 한 코마다 두 줄씩 한 거거든요. 이렇게 올려보니까 이렇게 올리는 게 좀 더 팽수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보시고 여러분이 방식은 똑같은 방식으로 했지만 매직링 자리에다가 네코를 했다는 거 참고하시고 이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했냐면 여기 뒤로 보낸 이 실 있잖아요. 이 실을 일반 실로는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여기 가운데 기둥 요 위쯤에 가운데 기둥 위쯤에 여기가 사슬 기둥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그거 뭐냐 매직링 자리까지 하면 너무 위인 것 같고 요거 바로 아래쯤 느낌으로 찔렀거든요. 여기다가 찔러서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세 코 정도 하나 둘 셋 요렇게 요쯤에서부터 해볼까? 가운데 세 코 정도 감싸줬을 때 괜찮았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렇게 해볼게요. 요렇게 여기다가 여기 볼록볼록한 그 가운데 딱 세 개 있죠. 가운데 세 개. 아이고 이거 잘 안 보이구나. 가운데 세 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는 옵션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안 해도 돼요. 여기까지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쭉 놓고 그냥 감침 스티치 넣어주듯이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여기다가 같은 자리에다 한 번 더 같은 자리에다가 한 번 더 해주고 그리고 다시 일로 와서 여기 이번엔 요 끝에 요 자리에다가 한 번 더 두코 해주고 실이 좀 짧게 남았나?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마지막에다 가운데다가 실이 짧게 나와서 그냥 여기 길게 남은 요걸 끌고 와서 그냥 쓸게요. 아니면 새 실로 연결하셔도 되겠죠. 이제 가운데 이렇게 해서 한 두 번씩만 채워주면 얼추 다 차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런 거는 어디까지나 옵션이다. 이것까지 안 해도 특히 수세미실로 했을 때 이것까지 안 해도 뭐 큰 작품에 큰 차이는 없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뭔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가장 가운데 세코 정도로 위치를 잡아서 이렇게 그코 부분을 투노트지 스티치를 놔준 거죠. 그리고 뒤집어서 이제 노란색 실은 노란색 실끼리 묶어서 고정을 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묶어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짜잔! 이렇게 한 다음에 한 가지가 빠졌네요. 한 가지가. 자, 검정실을 조금 잘라서 입 가운데 이렇게 까만색을 좀 칠해주는 거죠. 이것도 그냥 이렇게 검정색 실로 적당히 입 이 부분을 가운데를 이렇게 적당히 간격을 잡아서 이렇게 채워주면 돼요. 두번한뭐뭐 두세 번 정도.
그냥 한 번만 해도 큰 상관없는 것 같은데 전 세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저 세 번 하려고요. 자, 세 번. 자, 이렇게 검정색 부분을 채워주고 일반 실로에도 진짜 펭수가 나는 괜찮은데. 그래서 묶고 잘라주시면은 짜잔! 펭수 입 완성! 이렇게 해서 이제 입이 완성됐는데요. 되게 잘 나와, 일반 실로에도 되게 느낌이 괜찮네요. 잘 나왔어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볼터치. 볼터치로 넘어갈 거거든요. 볼터치 역시. 자, 볼터치를 할 만한 적당한 핑크색으로. 자. 지금 표시해놨잖아요. 저 표시에는 위치를 그대로 활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쪽 볼터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요거는 이제 빼도 되겠죠? 뺀 다음에 자, 요 뒤에 묶어야 되니까 빠지는 게 요정도 남겨두고 이렇게 해서 요거 실이 오리 나왔네. 요렇게 해서 요 옆에 여기 코. 그러니까 이 구멍에서 나와 있는 여기 아래 코 말고 요 위에 있는 코. 여기 한 기둥 적당히 한 이쯤 중간쯤으로 이렇게 스티치를 놔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위치에다 감아서 한번 같은 위치에 계속 두 번. 일반 실은 두꺼우니까 한 세 번만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일반 실은 두꺼우니까 요 정도 세 번만 해줘도 될 것 같고, 수세미 실로는 참고로 저 여섯 번 감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 번. 요 정도 느낌. 세 번만 해도 일반 실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만큼만 감아보도록 할게요. 귀엽네. 일반 실은 두께감을 살려서 세 번 했는데, 수세미 실은 저는 여섯 번 감았습니다. 대여섯 번 취향에 따라 감으시면 될 것 같고, 요것도 이렇게 뒤에서 묶어주고. 자, 묶어주고 자르고. 그러면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해줄 거니까, 이렇게 위, 이 구멍에서 나온, 이 코에서 나온 위쪽 기둥 요쯤에다가 찔러서 요렇게 나와서. 자, 요렇게 나와서 요로 넣어줄게요. 요로 마찬가지로 여기로 한번 두 번. 세 번.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뒤에서 묶어주고. 됐다. 펭수가 오고 있어. 묶어주고. 짜잔! 와, 펭수의 꽃미모가 살아나고 있어. 네네, 볼터치까지. 자, 이제 눈을 꿰매주면 됩니다. 자,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눈을 꿰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눈을 꿰매볼게요. 이제 거의 막바지가 다 와가네요. 눈은, 그러니까 불이랑 볼터치 살짝 위쪽에. 불이랑 볼터치 살짝 위쪽이고, 요건, 요런 느낌으로. 가운데가 조금 더 먼 느낌. 그러니까 이 옆에 간격보다 가운데가 조금 더 먼 느낌으로 이렇게 위치를 자꾸 꾸미면 되거든요. 이렇게 꾸미면서 저도 일반실로 해서 이게 느낌이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한번 꾸며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요런 식으로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는 살짝 뭐 하나 밑에 코 뭐 하나 걸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실이 여기 매달려 있잖아요. 밑에 하나 걸고 위에는 여기 코로 여기 코 가운데로 이렇게 나오게 괜찮아. 자, 이런 식으로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바로 아래 그러니까 이렇게 딱 뭔가 걸리는 거를 건 다음에 그 앞에 코 이런 식으로 그냥 위치를 쫙 잡아서 눌러놓고 이게 최대한 벗어 안 움직이게 고정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요 바로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꿰매면은 쭉 이제 위치가 틀어지기 때문에 이 아래로 그 다음은 이 코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 코로 나와야 되니까 바늘이 이 아래에 있는 뭔가 하나를 걸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아래 있는 뭔가를 하나 걸어서 이렇게 꿰매는 거죠. 이렇게 걸면은 이게 좀 너무 늘어질 것 같으니까 뭔가 좀 짧게 뭐 걸리는 게 있나 한번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뭔가 걸리면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눈이랑 입은 꿰매면서 좀 여러 번 그거 실패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풀었다 꿰매는 걸 반복하시도록 하다 보면은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 한 번에 성공은 못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래로 걸고 위로 그래도 이쁜 작품을 위해서는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뭔가 하나 걸고 이렇게 자, 끝까지 한 바퀴를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다 꿰매는 거죠. 이렇게 요래 자 여기가 시작했던 자리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두 코만 좀 겹쳐지게 꿰매준 다음에 꿰매준 다음에 이렇게 쑥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넣어주고 쭉 빼준 다음에 잘라주면 돼요. 잘라주면은 짜잔 한쪽 눈 완성. 예. 일반실도 귀엽다.
자, 이제 이렇게 눈이 붙었으면 이제 같은 방식으로 반대쪽 눈을 붙이면 되는 거죠. 위치를 잘 잡아서. 일반 실도 이제 그냥 떼어놨을 땐 이렇게 했을 때는 약간 징그러웠는데 꿰매놓고 보니까 귀엽네요. 꿰매니까 귀엽다. 나 역시 납작하게 붙으니까 펴지니까 괜찮네요. 다행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반대쪽 눈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뭐랄까 위치를 잡아서 돗바늘로 꿰매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볼터치랑 분리해서 살짝 뜨고 뜨게 해서 같은 방식으로 처음 위치만 이렇게 요 아래쪽에다가 걸리는 거 하나 걸고 요런 식으로 말했다시피 이 선상에서 바늘이 이 아래 이 선상에서 들어가야 돼요. 이 밖으로 나오면 한없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뭔가를 걸고 이렇게 뭘 걸든 상관없다는 거 이렇게 해서 자, 같은 방식으로 해서 쭉쭉 자, 눈 모양을 잡아주고 같은 방식으로 해서 뭔가 하나 여기 아래쪽에 뭔가 하나 이렇게 딱 걸리는 거를 걸리면은 이렇게 위쪽 코로 나와주고 자, 이렇게 해서 또다시 뭔가 하나 밑에 걸리면은 이렇게 자, 제가 웬만해서 제가 수세미를 만들 때 이렇게 꼬매는 걸 안 넣잖아요. 이렇게 꼬매는 거는 진짜 사람에 따라 되게 편차가 크게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거 없이 안에다 도안 안에다 집어넣는 방식을 택하는 편이긴 한데 라이언도 그렇고 보노보노도 그렇고 그런데 펭수는 어쩔 수 없이 특성상 같은 색상이고 하니까 귀찮아도 꼬매는 방향으로 했죠. 그래도 자, 펭수를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열심히 꼬매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맞아. 자, 한 칸씩 서두르지 않고 비교적 수세미 너무 안쪽으로 양쪽 눈 사이즈가 좀 다르게 꾸며지는 것 같아가지고 살짝만 풀었다가 이거 풀어야겠다 이거 요 간격이 너무 좀 넓은 것 같은데 여기 몇 코만 더 풀자. 수세미면 대충 마무리하겠는데 이건 일반 실로 뜨는 거라서 좀 더 티가 나는 것 같아서 잠깐 풀고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다 됐다. 자, 이제 펭수의 얼굴이 이제 거의 다 생겼네요. 자, 이 코가 처음 시작했던 자리니까 여기까지 와주고 마지막 한 코, 두 코 정도만 겹치도록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사이로 이렇게 쭉 넣어주고 잘라주면은 짜잔! 뱅아! 에템 에템 백모닝 백모닝 펭수 얼굴 완성! 예! 테두리 안 돌리고 요까지만 해도 되게 귀엽다. 이렇게 요까지만 하고 여기저기 가방 같은데 붙이고 다녀도 되게 괜찮겠네요. 그죠? 자자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서 이제 펭수 얼굴을 완성. 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호빵 뒷면. 이제 호빵의 뒷면만 넘어가면 돼요. 뭔가 튀어나와 있네. 자, 이제 여기서 나머지 뒷면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